내가 평소에 유리 손목이어서 조금만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손목이 많이 아파온다. 혹은 긴 시간, 오래된 이 낚시를 통해서 손목에 피로도가 쌓여서 이미 손목에 좀 무리가 많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장한 로어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건그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이트리를 가지고 선상 낚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선상 낚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다운샷이라든지 두 종류 이런 낚시를 하다 보면 저처럼 유리 손목을 가지신 분들, 낚시를 오래 하면서 누적된 손목의 그 과부하 때문에 손목이 아프신 분들, 그런 베이트리를 사용을 해서 선상 낚시라든지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앞쪽을 향해서 뭔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힘을 줄 때, 순간적으로 챔질을 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빡!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쪽 손목, 이쪽 부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손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각도로 이렇게 있는 거에 비해서 이 트리거 아래쪽에 있는 방아쇠 쪽, 여기를 잡을 때는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손 모양이 잡혀져 있습니다. 요렇게 계속 하루 종일 또는 이렇게 이제 1년, 2년, 몇 년을 낚시를 하다 보면 좀 손목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손목 외에 또 낚시를 하면서 생길 통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가락이 아픈 건데요. 저희가 이 낚시를 하면서 그 트리거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항상 끼고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는데, 손목만큼 의외로 낚시가 끝나고 나서 이 통증이 좀 있는 것이 바로 이 손가락 사이입니다. 건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이 손가락 사이에서 생기는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 건그립을 구매하셨던 고객 분 중에 한 분께서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계셔서 더 이상 이제 좋아하는 낚시를 못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건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뭔가를 이렇게 손가락이 오래 끼고 있으면서 생기는 통증 같은 건가 봐요. 손가락이 좀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좋아하는 낚시를 포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심한 통증이었나 봐요. 그분께서 어떻게 이제 우연히도 이 건그립에 대해서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이제 구매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리뷰를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리뷰가 되게 고맙기도 하고 너무 뿌듯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낚시인으로서 그 좋아하는 낚시를 할수 없다라는 그 상실감이라든지 좀 실망이 얼마나 클지 아는데, 그분께서 낚시를 포기하셨다가 결론은 이 건그립 때문에 다시 좋아하는 낚시를 할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제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사실 돈을 지불하시고 제 물건을 구매하셔서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 건그립을 쓰셨던 분들의 대부분 구매자들께서는 리뷰에 항상 달리는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고맙죠, 사실. 제 물건을 돈을 내고 구매하신 분인데 제 물건을 구매해 주셔서 저도 당연히 고맙고 감사하지만, 오히려 구매하신 고객님들께서 항상 리뷰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시는, 그거만큼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으로서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건그립에 대해서 이 제품은 너무 좋다, 그거 제가 한 시간 떠드는 것보다 이 고객님들께서 써주신 이 솔직한 리뷰들이 사실 이 제품이 얼마나 괜찮은 제품인지를 더잘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형태로 이런 보시는 이런 건그립이라는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그립을 이렇게 트리거 아래쪽에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낚시를 할때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았을 때 손목 각도, 저희가 생기는 요 각도와 그다음에 이 건그립이라는 걸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손목 각도가 보시면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낚시를 할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항상 이렇게 긴장된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각도로 근육이 조금 더 이완된 상태로 이렇게 기본 파지를 하고 있다가 뭐 액션을 준다든지 챔질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건그립을 잡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줄 때도 조금 더 많은 힘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힘을 주더라도 손목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앞쪽에 힘이 가해졌을 때 들어올리면은 이쪽에 바로 이 손목 이 부위에 바로 힘이 가해지는데 이 건그립 힘을 장착한 상태로 앞쪽에 뭔가 있고 힘을 줬을 때는 여기에 바로 1차적인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저희 손 아귀 이쪽에서 약간 주먹을 쥐는 듯한 이 힘을 이용을 해서 챔질을 하기 때문에 이 손목에 가해지는 힘이 분산이 됩니다. 여기. 그리고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 지가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난 뒤로는 손목 보호대를 한 번도 차지 않고 낚시를 했습니다. 확실히 하루 종일 낚시를 했을 때 저녁 끝날 때쯤 차이를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 건그립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더라도 한결같이 손목이 많이 편해졌다, 부담이 적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손목이 약하신 분, 오래된 낚시나 낚시로 인해서 손목에 무리가 가신 분들, 지금 당장은 어떤 손목에 큰 무리가 없거나 뭐상 괜찮은데 앞으로 뭐랄까요 10년, 20년 조금 더 오래 이 손목이 건강한 상태로 내가 낚시를 오래 하고 싶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한번 이 손목이라는 게 아프고 나면 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이 손목 관리를 해줘서 오래 내가 좋아하는 이 낚시를 오래 뭐랄까요 즐길 수 있게끔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건그립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일단은 전용 건그립이라는 게 있고요. 전용 건그립이라는 거는 이 낚싯대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맞추냐면 낚싯대 아래쪽에 있는 이 트리거 모양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로드의 모양에 제가 3D로 다 모델링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대1로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도 거의 없고 모양도 이 로드 크기에 맞춰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전용 건그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용 건그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용 건그립은 여러 가지 로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있는 트리거 홈 자체가 폭이라든지 이 앞뒤 폭이라든지 좌우 폭이 좀 크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낚싯대에 이렇게 끼우더라도 일단은 들어가게끔 들어가는 대신에 조금 여유분이 있게 크게 만들어진 게 이제 공용 건그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격이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장착을 할때 끼우신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뒤쪽으로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뒤쪽으로 제몸 쪽으로 이렇게 항상 힘을 주기 때문에 이 건그립을 끼우신 다음에 뒤쪽으로 바짝 당기고 케이블 타이를 앞뒤 고정을 하시면 앞뒤 유격은 없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간혹 이제 큰 힘을 주거나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좌우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공용이기 때문에 내부를 여러 가지 이 트리거 크기들이 다양한데 여기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넓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 흔들림은 약간 있는데 낚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전용 건그립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본인 그 로드, 그러니까 장착 가능 목록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로드랑 맞는 게 있는지 먼저 전용 건그립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공용 건그립에서 이미 다른 분들께서 구매하셔서 아 이건 장착이 됐다라고 했던 그 낚싯대 기준으로 제가 장착 가능 목록이란 걸 작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셔서 본인 로드가 그 목록에 있으면은 공용 건그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신 점은 네이버 스토어 괴상한 루어라고 검색을 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고, 혹은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낚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상한 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이거 크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된다. 좋아, 좋아. 이거 진짜 좋다. 오우, 씨. 오호. 오, 크다, 크다, 크다. 오, 커, 커. 크다, 크다, 크다. 쪼그러, 쪼그러. 그만 넣어, 그만 넣어. 오, 오케이! 안녕!